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 일체 이 양반들은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유감스럽게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사자성으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옛 속담에 하면 눈돼지가 안전돼지 여러분들 나무난다는 그런 말도 쓰죠.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아무 말 대잔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깡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게 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정말 대단하죠. 그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보게 되면 참 기가 찬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 입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23일 날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 뭐 나라가 일어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대통령조차도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밝혀진 상태도 끝까지 뭡니까? 사실 따위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양심은 따위는 필요 없고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 사돈 낱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 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냐 가만히 맞느냐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다. 그러니 니가 깡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구 수단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권력도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도구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검찰을 도구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들 시작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걸 더욱더 다부지게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관련 사건들이 다 수면 위에 드러나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 이름 이재명 대표가 뭐가 여러분들 뭐죠? 이뻐서 봐주려고 하겠습니까? 뭐가 미워가지고 뭐죠? 이재명 대표를 뭐 괴롭히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3월 9일 저녁과 밤 3월 10일 날 새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작한 24만 7,077표 차이로 그걸로 그냥 이재명과 윤석열은 그냥 바이바이 한 겁니까? 예. 그걸로 끝난 겁니다. 같은 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대통령을 먹은 거고 한 사람 대통령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법관이든 검찰이든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파 정권도 검찰을 도구화해서 대통령이 지시하면 움직이고 지시 안 하면 안 움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들킨 거죠. 이 대표는 이제 아마 원로들을 모신 모양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해찬, 권노갑 뭐 이런 이해찬 뭐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이회찬 상임고문은 검찰 수사한 이재명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간 게 더 정치적 목적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권노갑 상임고문은 그래 좀 옳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총의를 따라가면 되지만 다음번에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대표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 당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권노갑 씨가 우회적으로 고문들이 가면은 좀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해찬 씨처럼 저렇게 그냥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표 특권을 내려둘 것을 조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노갑 씨의 여러분들 조언이. 예, 그게 깡패지. 누가 깡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재명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